본세 마왕과 호킹의 대격돌과 터져라! 터질 폭! 본세 마왕! 본세 마왕님이 직접 나서셨어! 우린 이제 무사히 돌아가긴 다 틀린 거야! 괜찮아, 오공? 물론이지. 호킹의 주먹꽃 마법도 버텼는데 이 정도는 거뜬하지. 간다! 원숭이 녀석이 자신감 하나는 대단하구나. 그럼 얼마나 버텨내는지 볼까? 내리쳐라! 번개! 마법 천자패는 내가 가져간다. 조금 맘대로 너한테 절대 못 줘. 아직 혼이 덜 났군. 위험해! 이쪽으로 이동! 옴길 2! 순순히 천자패를 내놓으시지. 조심해 오공! 혼세 마왕에게 천자패를 빼앗기면 큰일 난다고! 제법이군, 꼬마 아가씨. 감히 천계의 공주한테 꼬마라고 했겠다. 매운맛을 보여주겠어. 상대를 쏘아라! 탕탕 단알 탕! 작다고 약보면 큰코 다칠걸? 발사! 건방증. 이래도 꼬마 아가씨는 소리가 나와? 계속 쏘아라! 여질 연! 솔팔! 연팔! 나 본세 마왕! 발사! 하늘 막는다! 악을 간! 하늘 간! 방 간! 방탄 마법이라니! 타날로 방탄을 뚫을 수가 없어! 이제 그만 마무리를 지어주지! 잘 가라, 귀찮은 꼬맹이들! 모조리 해치워라! 번개 전! 불을 이웃! 절 이웃! 대체 저 녀석은 누구지? 본세 마왕!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냐? 어서 천자패를 빼앗아라! 죄송합니다. 대마왕님의 부활을 위해 반드시 마법 천자패를 가져가겠습니다! 본세 마왕! 네 뜻대로 하게 두지 않는다! 야! 야! 날려버려라! 바람장! 바람풍! 강풍! 놀아! 끌어당겨라! 당길! 천자패는 내가 가져가마! 선호공, 네 녀석을 처리하고 싶지만 그럴 시간이 없다. 운 좋은 줄 알아라, 원숭이! 안 돼! 개선아, 본세 마왕! 잘했어! 아니, 천자패가... 누구냐? 아니, 너는... 여긴 어쩐 일이지, 혼세 마왕? 호킹님이다! 호킹! 혼세 마왕을 도우러 온 거냐? 흠, 또 네 녀석이로구나.
호킹, 마침 잘 와주었구나. 그것을 이리다오. 대마왕 폐하께서 천자패를 원하신다. 흥! 대마왕 폐하께서? 그래, 깜빡했군. 혼세마왕님의 호킹님까지! 이젠 틀렸어! 아까는 멋있는 척 사라지더니 결국 악당이었어. 그 천자패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돌려주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잘 간수했어야지! 여긴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다. 어서 마법 장벽 너머로 가라! 호키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어! 무슨 짓이냐! 이 배신자 호랑이 녀석! 당장 해명하지 않으면 반역죄로 엄벌에 처할 것이다! 다시 가져오지 못할까! 반역죄? 잊으셨나 본데. 이미 오래전부터 반역자였던 몸! 새삼스레 무슨 소리냐! 응? 왜 같은 편끼리 싸우는 거야? 그러게. 천자패도 순순히 돌려주고. 대마왕 폐하께 반역하는 자는 용서할 수 없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용서 따윈 바라지도 않는다! 그렇게 나온다면 더 지체할 것 없지. 오케이! 이 자리에서 널 심판하겠다! 혼세마왕님! 정말 화나셨나봐! 분위기를 보니 한바탕 난리 날 것 같은데? 오히려 잘 됐어! 오공! 이틈에 어서 마법 장벽 너머로 피하자고! 뭐? 지금 도망가자는 거야? 볼만한 대결일 것 같은데... 여긴 위험하다고! 토상아, 어서 가자! 치! 장자패를 돌려줘서 고맙긴 하지만 난 안 가! 권세모왕은 선호공이 직접 상대해 주겠어! 방해하지 마라! 어딜! 어? 어서 피해! 이곳에 남아있으면 무사하지 못한다! 나도 싸울 거야! 이 바보야! 넌 저 싸움에 낄 실력이 못돼! 괜히 나서지 말고 피해! 토상원! 네? 빨리 한자 마법을 써서 여길 나가자고! 네? 아, 네! 드마 바라잖아! 사이! 뭐야? 호킹이 당한 거야? 천자표를 가지고 감히 어딜 가려는 거니? 하! 혼세마왕! 응? 이제부터가 진짜 승부다! 단철의 주먹! 주먹! 관! 이동이가 해마다 쳐라! 손바닥 향! 바람! 흥! 잠! 흥! 배신자! 너에게 자비란 없다! 나 12신마 호킹! 이 정도로 물러서진 않는다! 나타나라! 그림자 영! 그림자가? 내 그림자가 널 상대해 줄 것이다. 싸워라! 싸울 수! 니너 어디서 요상한 술수를 부리는 거냐? 그 그림자는 나와 똑같은 힘을 가졌다. 빠져나오기 쉽지 않을걸? 호킹! 내가 이 정도로 쓰러질 줄 알았더냐? 이 혼세마왕이! 빛나라! 빛반! 이 정도 잔재주로 날 이길 생각이면 오산이다! 더킹! 역시 그렇다면 최찰! 주먹반!
강철의 힘이여 솟아라 철권! 나가느라 진필수 합출이 수이 두 번은 맞기 힘들 거다 혼세마왕. 그렇다면 부딪힐 중 부딪힐 올 중 올 잃어버려라 엔진척 힘력 척력 이해할 수 없군. 대체 너 같은 용사가 어째서 대마왕 폐하를 따르지 않는 거지? 말해주면 너 같은 꼽두각시가 알아듣겠느냐? 대마왕의 졸개 따위 듣지 않는다! 반역자 호킹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재워라! 배울 중! 번개 전! 중! 넌! 고맹이들, 이제 도움은 없다. 알아서 피해라. 대마왕 폐하를 방해하는 자는 모두 쓰러뜨리겠다. 굴하지 않는다. 철권. 저 사람들이 둘이 붙으면 난리 나겠어. 서둘러 도성왕. 네, 그만 생겨라. 이건. 열렸어! 저승원 잘했어! 다행이에요! 어? 순호공은? 저 바보가! 여기 통째로 날려버리겠다! 모두 먼지로 만들어주지! 일포! 애틀이 가! 전부 사라져라! 톡! 엄청난 걸 마법의 장벽을 울리게 할 정도니 말이야. 대단해 저 두 사람. 정말 아슬아슬했어. 저 안에 있었다면 무사하지 못했을 거야. 야 손오공, 너 때문에 큰일 날 뻔했잖아. 우와, 정말 엄청난 대결이었어. 내 말은 들리지도 않네. 뭐 하는 거야? 어서 가서 기장도사님을 풀어드려야 할 거 아니야. 어? 뭐라고? 못 말려 정말. 빨리 돌아가야 한다고. 끝났군. 대신전 처단했지만 천자표는 이번에도 내 손에 들어오지 않은 건가? 잘한다.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느라 그렇게 넋놓고 있는 거야? 혼세와 호킹 말이야. 정말 무시무시하게 강했지?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럼 너보다 훨씬 강하지. 그래, 강한 사람들이 참 많아. 지옥의 염라대왕도 엄청 강했어. 지하 미궁에서 만난 끼로로도 무시무시했어. 지금은 귀엽지만. 전자패를 구하러 돼지섬에 갔을 때 마주친 저팔계 할아버지도 강했고, 호킹의 주먹은 지금 생각해도 온몸이 떨릴 정도로 셌어. 혼세 마왕도 이를 악물고 싸웠지만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고, 나도 화가산에서는 가장 힘센 원숭이였는데 말이야.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줄 알았다고. 기운내 오공, 너한텐 이 여의 필름이 있잖냐.
강해지고 싶어. 내가 싸웠던 누구보다. 그러니까 꼭 알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는지. 그래야 부두목이 원수도 갚고 상장도 치료할 수 있을 거 아니야. 호구,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야. 별일 없었어? 이야기하자면 길어. 쥐, 뭐야? 삼장 눈에는 오공밖에 안 보이냐? 우리도 같이 고생하고 왔는데 말이야. 아, 미안. 모두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야. 별일 없었지? 나도 걱정했다, 게이러. 그나저나, 도생은 도사님의 마법을 풀 수 있는 용기의 눈물은 구해온 거야? 그건 여기 있지. 어? 네. 밀려라! 물 입해! 안 풀렸다, 길어. 풀려라! 물 입해! 뭐야? 안 되잖아! 기상도사님! 말도 안 돼! 그렇게 고생해서 구해왔는데... 아유, 그 택이 잘못된 거 아니야! 아이, 저... 제발, 제발 풀어줘! 스승님께 꼭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도사님! 아, 글쎄, 제자는 안 받는다니까! 난 귀찮은 건 다 질색이야. 몇 번을 말해야 제대로 할 거냐? 방해만 되는 녀석. 항상 화만 내시고 칭찬 한번 하지 않으셨지만. 뭐 그런 일로 주눅이 들었느냐? 긍지를 가져라. 누가 뭐래도 넌 이 기장의 제자니까. 날 진정한 제자로 생각해 주셨는데 서생원의 꼬임에 빠져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거지? 이젠 어쩌지? 뭐라? 얘 또 우는 척하네? 눈물이 말라서 울지도 못한다며? 또 쇼하는 거지? 정말로 제 눈물은 말라버렸어요. 그치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어? 도생원 진짜 울잖아. 어? 천자패가 왜 이러는 거지? 저길 봐. 상상도 같이 빛나고 있어. 됐다. 모든 게 풀리고 있어. 도사님. 천자패가 너의 진심을 알았나 봐. 잘 됐다, 도생원. 수수께끼의 마지막 퍼즐, 슬픔을 담는다는 말은 진심으로 뉘우친다는 의미였어. 이로써 책의 수수께끼가 모두 풀린 거야. 터생한! 내 이념! 네가 감히... 아이고, 내 허리... 괜찮으세요, 스승님? 누구 보고 스승이래! 괘씸한 녀석! 어라... 도사님 움직이는 모습이 희한하네? 허리하고 팔다리가... 아이게... 그렇지만 내가 스승님께 한 짓 용서를 빈다고 될까? 나 참... 도생원, 꼭 이래야 되냐? 뭐, 어떤 식으로든 잘못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하니까.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인사도 없이 갑작스레 떠나면 도사님도 분명 서운해하실 거야. 떠나야죠. 용서를 빌기엔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으니. 저 이런 말 할 자격조차 없지만 오공씨와 친구분들께 정말 몹쓸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저를 친구로 믿어주셨어요.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었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여러분.
나쁜 녀석. 사람 눈물 나게 만들고 있어. 갈 땐 가더라도 도사님은 뵙고 가야지. 떠난다고 말씀은 드렸어? 안 했지? 별 면목이 있어야죠. 제 편지를 남기는 것으로 인사를. 편지라니? 어? 이건 말이냐? 스승님. 제자라는 녀석이 두 번씩이나 뒤통수를 치다니. 이런 건 읽어볼 가치도 없다. 왜 말하지 않았느냐? 네 할아버지에 관한 얘기를 왜 털어놓지 않은 게야? 남을 믿지 못하는 네 마음을 말이다. 그건... 하긴 처음부터 모든 걸 속이고 제자가 됐으니. 헌데 용기의 눈물은 왜 찾으러 간 게냐? 그 험한 곳에 12신마인 네가 노린 건 천자패 아니더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믿어도 되겠느냐? 내가 너를 진정한 제자로 생각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진정한 스승으로 생각하고 따를 수 있겠느냐 말이다. 예? 스승님, 그럼... 그래, 한 번만 더 믿어보마. 어찌됐든 난 네 스승이니까. 나한테 제잔 전에도 앞으로도 소생은 너 하나뿐이니까. 이 녀석이 징그럽게 당장 떨어지지 못해. 아하, 이것이 사제의 정인가? 기장 도사님, 더 강해질 수 있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난 강해지는 방법 따위 몰라. 그러니 제발 귀찮게 굴지 말고 네 스승이 있는 보리선원으로 돌아가. 우리 보리도사님이 말씀하시길 기장도사님은 뭐든 모르는 게 없는 분이라고 하셨단 말씀이에요. 보리도사가 그러디? 뭐 내가 보리도사보다 똑똑하긴 하지. 도사님, 저는 강해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르쳐주세요. 어떻게 해야 도사님처럼 강해질 수 있는지. 어쨌든 치고 받고 싸우는 건 내 전문이 아니다. 진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따로 있지. 누군데? 얘다. 이걸 받아라. 이게 뭐죠? 내가 공들여 쓴 아주 중요한 편지다. 중요한 편지요? 여기에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적혀 있나요? 그런 건 궁금해할 필요 없고 그걸 가지고 가서 보리도사한테 보여주거라. 호킹의 도움으로 혼세마왕의 공격에서 천자패를 지킨 선호공과 친구들. 한편 호킹과 혼세마왕의 대결을 보고 더욱 강해지고 싶어하는 선호공. 과연 기장도사가 전해준 편지에는 무엇이 쓰여있을까? 마법천자문 제21화를 기대해주세요. 펼쳐진 수많은 시련과 도전들 힘을 합해보자.